2017년 6월 13일 락스타에서 무기밀매 업데이트, 즉 벙커가 나오게 됩니다. 최초로 무기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유원14가 재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시간 순서의 개념에 빅엿을 날리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작본 임무 중 두더지 잡기에서 바로 지금이 2017년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바람에 온라인의 시간대는 2013년과 2017년에 전체적으로 다 걸쳐서 다루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로써 베니스 튜닝샵 바이커의 떡밥도 반드시 2013년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타임라인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온일 농가나 팔레트 호텔이 바뀐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온라인이 스토리보다 미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므로 시간대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2017년 8월 29일 밀수작전 업데이트로 경락고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데, We're in business, baby. 구매하고 들어가게 되면 론과의 시네마틱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론이 트레버를 잠깐 언급합니다. That bastard Trev, my best friend. Oh, he's supposed to protect me forever. Then he goes all Vinewood on me. He's too important for Ron now. 이를 통해 2013년에 엔딩 A, 트레버가 죽는 가능성은 배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트레버가 죽은 후 론은 트레버가 죽은 것을 알고 마이클에게 저주의 문자를 보냅니다. 따라서 스토리의 미래인 온라인에서 트레버가 살아있는 듯이 말하는 것이랑은 어긋납니다. 이로써 멀티 엔딩에 대한 수수께끼는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온라인의 대규모 업데이트였던 구습격의 후속작으로 심판의 날 습격이 등장하게 됩니다. 습격 장비들이 미래지향적이고 IAA 편에 서서 습격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F5B 편에 서서 진행하던 스토리 모드와 대조됩니다. 하지만 스토리 모드에서도 IAA 요원 일부가 잠깐 등장하긴 하는데, 바로 카렌과 ULP입니다. 두 인물은 GTA4에 등장했었던 인물이고, GTA5에서는 카렌은 3인조 회사에 잠깐 등장하고, You think we can't do that? We can. It's in our guidelines. 온라인에선 휴메인 연구소 때 나오죠. We got it. The FIB, what are these clowns doing here? Shit! 그리고 ULP 요원도 몽키 비즈니스 때 잠깐 나오고, Oh, FIB special agent, I got this covered. Detain this man. Fuck you, I should detain you. I just took a bullet for my country. 아무리 작업해도 나오죠. Oh, boys, fun time is over. We've got you, anti-American. 그런데 ULP는 마무리 작업 때 마이클이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는데 신습격에 ULP 구출과 호위에 나오게 됩니다. God damn it. What are you doing here? 그리고 도미닉, 이 친구는 분명히 스토리에서 떨어져 죽거든요. 근데 계속 전화가 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편을 설명하고 설명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크게 두 가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2018년 7월 24일 심야 영업과 2018년 12월 11일 아레나워가 있었습니다. Hi there. This is Bryony from Alan's Room Productions. 하지만 스토리 모드와는 관련이 없는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빠르게 패스하고 2019년으로 넘어와 봅시다. 2019년의 업데이트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출시 이전 당시 트레일러에 타오챙이 나온 것을 보고 스토리 팬들은 놀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분명 스토리 때 죽였던 놈인데 어째서 나오게 됐을까 하고 궁금해했는데, 2019년 7월 23일 카지노 임무가 업데이트됩니다. 그리고 카지노 세 번째 임무 강압적 전략에 나오는 타오챙과 통역사의 대화에서 엔딩 C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죽을 뻔했다는 내용이 엔딩 시의 프랭클린의 폭사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온라인이 엔딩 시를 거쳤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러한 같은 논리로 아까 말했던 ULP1 이야기를 해봅시다. 스토리에서 ULP를 죽였다고 죽은 게 아닙니다. 타오칭처럼 죽을 뻔해서 병원에서 다시 살아났을 수도 있죠. 근데 테리소프의 경우 스토리에서 트레버가 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대부분 죽이지만요. 죽었다고 뜨는 거 보면 매번 같은 논리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도미닉은 어떨까요? 사실 이 캐릭터는 2017년 교활한 스턴트 업데이트 때 나왔는데 비중이 작아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음성 메시지처럼 녹음된 목소리가 나오는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You've reached the Dominator. Call back when I'm not making history. 그러면 엔딩 B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돈벌이의 상향 평준화를 일으킨 2019년 12월 12일 카지노 습격 업데이트 때 밝혀집니다. 플레이어가 아케이드를 구입하면 아케이드에 취업하는 지미의 모습이 나옵니다. Don't tell me. Jimmy, everyone has to start somewhere. I know. This is not how privilege is supposed to work. He's a family friend. I give him a week tops. 이로써 엔딩 B의 결말인 마이클이 죽어 마이클의 가족이 로스산토스를 떠나는 시나리오가 배제되면서 최종적으로 엔딩 C가 정사가 됩니다. 이로써 스토리 모드의 멀티 엔딩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리고 스토리에 대한 논쟁은 일단락됩니다. 이 외에 사소한 증거들로도 현재 온라인이 스토리보다 미래인 것을 뒷받침해줍니다. 시네마틱 대화나 임무 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카지노와 아케이드가 있는 해당 위치에 가보면 스토리랑 온라인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짜잘한 오류도 있습니다. 2013년 배경인 스토리 모드에 현재가 배경인 온라인에 나오는 라디오랑 같다는 설정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건 맞지만 이야 라디오까지 볼 정도면 정말 꼼꼼하시네요. 이렇게 GTA5와 GTA 온라인 사이의 시간 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소개한 내용 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도 있으며 소개하지 않은 떡밥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관계는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하고 근거있는 설정들만 모아 만든 것이며 락스타 공식 발언이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끼워 맞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중에 무슨 업데이트가 과거를 다룰지 아니면 미래를 다룰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카지노 때 레스터가 애인이 생길 줄 알았겠어?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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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시간 순서에 대한 그래프를 보는 걸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